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아, 벌써 저희들 기간이 3일째를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이제 저희들 제게 주어진 시간 또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끼치시는지 그리고 또 그 어떤 그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오늘 정말 이 아침에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느낀 제가 그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실 저희들 이번 선교사 때 제가 어떤 선교사님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큰 선교사 대회를 가지려면은 이게 은혜 교회니까 이 정도 감당하지, 다른 교회 같으면은 정말 어림도 없는 참 일일 거다. 그래서 이 정도 은혜 교회가 되니까 저는 풍성한 대회를 치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이렇게 2층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보면은 우리 선교사님들 서로 만나셔서 인사하고 뭐 허그하고 웃으시면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제가 흐뭇하고 기쁘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렇게 만나면 저보다도 더 열심히 더 기쁘게 막 만나서 허그하고 이렇게 나누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참 마음이 들면서 참 너무나 기분이 좋고 또 그 우리 선교지에서 볼 수 없는 광경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지난 뭐 한 이틀 동안 우리 선교사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나는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그분들의 간증도 듣고 또 그분들의 사역 얘기도 서로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고 너무나 좋은 얘기들을 나눴는데 그 중에 저희들 한 가지 빠지지 않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들께 앉으면 그 선교비 그리고 후원 뭐 나는 후원이 이렇다, 너무 힘들다, 뭐 등등, 뭐 후원이 갑자기 끊어져서 뭐 며칠씩 굶었다는 분도 제가 들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니까 잘 모르겠고, 참 그런 저희들이 나누는 대화가 거의가 그런 저희들 후원 선교비에 대해서 많이 나눴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그 선교비가 들어오는 날짜가 가까워지면은 가슴도 조마조마해지고 이번 달에는 어떻게 좀 더 들어올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혹시나 했더니 또 역시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번 달에는 혹시 이게 통보도 없이 끊어진 데가 없으려나 뭐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참 그 생각을 제가 할 때마다 참 믿음 없는 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 그리고 한두 번 정도는 저는 제 GP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선교비를 제 선교비 한 반 정도를 다른 선교사님, 남아공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두 번을 한 정도로 보낸 적이 있어가지고 좀 놀래기도 했고 또 힘들기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잘 해결이 됐지만은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이러면서 사역을 하려니까 이게 사역도 제대로 안 되고 제 마음도 초라해지고 참 그러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얘기 역시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사역 편지, 선교 편지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선교 편지 내용을 제가 그 묵상하면서 읽을 때 제가 보냈던 그동안 그 선교 내용이나 선교 편지 소식지들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보낸 그 선교 편지와 제가 보낸 그 선교 편지가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낸 선교 편지는 너무나 빈티나는 그런 형편없는 선교 편지, 그런 걸 제 마음에 느끼고는 이 정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선교 편지를 보낼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선교 편지 속에는 정말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낸 이태까지 보낸 그 선교 편지를 보면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맛을 본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저 그냥 빈티나는 그런 뭐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워주신 게, 이제껏 네가 1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 풍성한 나의 은혜를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면 너는 평생 계속해서 힘들고 빈티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거다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 중에 제가 그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지만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뀌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1998년도부터 PFA, 즉 Partners for Africa,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후원 책임을, 실무 책임을 맡고 있다가 평신도 신분으로 남아공을 선교로 가게 됐습니다. 처음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기도하던 중 많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 과연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가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 첫째는 이제 가족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 12학년, 그리고 우리 딸이 이제 대학 2학년이고 이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제가 두고 가야 되고, 그리고 노부모님이 계셨는데 부모님도 이제 두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친지들, 우리 장인 장모님도 계셨는데 그분들은 저만 의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모든 뭐 이런 서류 같은 거 오면 저한테 오고 저한테 묻고 하는데 제가 없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잘 계실 수 있으려나 하는 그런 어려움이 저를 힘들게 했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세탁소하고 제가 다른 데일리 마켓하고 이랬는데 그 사업을 정리하는 것, 두 번째.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다니던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과연 나를 파송을 해주고 fully support를 할 수 있나라는 그런 걱정, 이렇게 세 가지로 저를 많이 힘들게 했는데, 첫 번째 그 가족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 14장 26절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녀를 더욱더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그 말씀에 미워라는 그 단어가 과연 내가 정말 내 가족 형제를 미워하면서까지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건가라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이, 미워라는 그 미워 단어가 아니라 내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 예수님, 이 두 가지 중에 비교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주셨어요. 뭐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부모를 미워하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사업도 주님과의 비교 대상이 되면 안 되는구나. 그건 뭐 비교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믿지 않는 이제 우리 저희 장인 장모님 좀 많이 잘 안 믿으시는 분이지만은 그런 분은 저에게 미쳤다는 소리 많이 했어요. 정신 나갔다 저놈. 응? 아이들 두고 뭐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저놈이 부모 형제 미워해가지고 가는 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 말씀을 읽고는 제가 다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되기가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을 정리하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여기 미국에 계시는 분들 보면은 사업이라는 게 빚 좋은 개살구죠. 뭐 거의 은행 빚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 그 매달 나가는 페이먼트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욕심만 버리면은 정말 많이 벌어보겠다는 그 욕심만 버리면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정리하고 일단은 제가 하는 사업도 정리하고 우리 저희 처는 이제 다른 것들이 페이먼트 뭐 이런 것들을 있기 때문에 저희 처는 계속 그 세탁소를 하기로 하고 제 사업만 이제 정리하고 그 두 가지 문제는 이제 기도 중에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세 번째 저를 후원하는 그 밸리 코리안 커뮤니티 처치의 그 작은 그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나를 서포트하고 후원을 과연 할 수 있는가는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굉장히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 그 평신도 선교사를 4명을 파송했던 교회인데 그래서 벌써 두 분이 나가셨기 때문에 후원을 해줄 수 있어도 뭐 그렇게 풍족하지는 못하게 해줄 것 같다 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친지들 또 친구들 이렇게 나누면서 비전 쉐어링 하면서 이제 후원을 작정 받았는데 그게 제일 저를 힘들 거예요. 가서 어떻게 내가 경제적으로 그걸 잘 해결하며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 뭐 제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만나를 주시겠지 하고 갔으면 되는데 참 그것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현실이고 또 그걸 제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사우스 아프리카는 그 케이프타운은 특히 뭐 2010년 월드컵도 치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도 하고 사우스 아프리카는 사실 그 미국의 아프리카의 미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만큼 풍요합니다. 그만큼 얼바나이즈가 돼 있고 뭐 웨스턴아이즈 돼 있고 거의 유럽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는 생활비라든지 리빙 코스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아프리카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제 뭐 만약에 저희들이 그 흑인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사역지가 이제 다 빈민촌에 있는데 빈민촌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뭐 해결이 되는 문제지만은 현실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파송을 받고 이제 열심히 사역하면서 매달 힘들게 하는 거는 그 사역비와 생활비였어요. 사역하고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이게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그렇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부어주셔서 꾸준하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 한 교회의 작은 밸리 커뮤니티 철치 파송을 받고 받은 외에는 아무 후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이제 사업 정리한 것 뭐 등등 집 정리한 거에서 그걸로 이제 생활을 계속 해왔는데 파송한 지 제가 1년 만에 제 교회가 파산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파산이 됐어요.
한 100명 되는 교회가 한 3명 정도 남고 뭐 다 뿔뿔이 헤어지고 그리고는 후원이 안 되고 그런 소식을 듣고 있던 중에 제가 그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나갈 때 한 6개월 정도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저희 교회는 새벽 제단이 없어 새벽 기도 제단이 없어서 에브리디 교회를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브리디 교회 새벽 기도 제단을 쌓으면서 그 계기로 최영재 목사님을 이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최영재 목사님 저를 소개할 때마다 그래요. 우리 허창희 성교사님은 매 새벽에 나와서 한두 시간씩 기도하고 가는데 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궁금하셨대요. 그래서 그런데 주일날은 안 보이고 뭐 이래서 헌금할 때는 안 나오고 새벽 기도하면 나오나 이제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참 저를 아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에게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의 15절과 같은 것입니다.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파송교회 후원이 끊기고 저희 사역에 참여한 교회가 에브리데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2007년도에 이제 에브리데이 교회가 저희 사역지에 29분이라는 그 큰 단기 선교팀을 뭐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정말 그 남아공 그 케이프타운을 성령의 쓰나미로 그냥 싹 쓸고 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주위에 그 저희 선교사 분들이 저 사람 맨날 꼬실꼬실하게 지내더니 이렇게 미국에서 저렇게 많은 선교팀들 와서 완전히 뒤집고 가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드레스디아스 우리 3일 동안 하고 거기서 건진 아이가 있는데 잔이라는 아이입니다. 저희 교회의 잔이 이제 청소년으로 저기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단기 선교팀과의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성령 받고 저기 사역자로 헌신하겠다는 얘기를 저에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주신 열매구나 싶어서 제가 걔를 붙들고 얘기를 나누고 아답트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뭐 생활하면서 정규 신학교도 보내고 그런 중에 이제 한 2년 그러는 중에 다른 샨이라는 아이를 또 하나 어답트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현지 사역자들 신학교만 보내고 이렇게 같이 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텝으로 일하고 이런 그렇게 보통 지냈는데 저는 그렇게 같이 살면서 양자를 아답트해서 신학교 보내고 또 샨하고 잔을 이제 같이 어울려 살면서 신학교도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샨 둘째 샨은 지금 우간다에 그 이제 학교 BA 디그리 받고 파송 그 현지 우리 백인 교회 파송 받고 해서 우간다 미국에 와서 선교 훈련 받고 우간다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우리 사연은 그리고 한국 자매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네, 여기 플러 신대원 다니던 자매인데 그 자매하고 선교지에서 만나가지고 카톡 커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지금 이제 내년 1월이면은 아기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는 우리 요한이는 자샤 제너레이션이라는 그 남아공 백인 그 더치 리폼트 교단의 흑인 담당 목사로 지금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두 아이를 제게 붙여주시고 키우게 해주셔서 지금 두 아이를 하나는 선교사로 하나는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풍성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후원이나 어떤 모든 것이 많아서 그렇게 풍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얘기했듯이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과연 자기가 모든 것이 있어서 풍부했을까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디도의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라. 사실 바울은 뭐 그렇게 풍족한 것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빌립보 교회들이 보내준 그 성경금은 과연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그런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선교비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직장도 다니고 77년대에 이민을 와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에는 정말 돈 버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받는 거고, 만약에 한 시간 빠지면 한 시간 못 버는 그런 상태의 미국 삶이잖아요 저희들. 그리고 가게를 문 닫으면은 문 닫을 수가 없죠. 뭐 하루 수입이 줄으니까 못 닫는 거예요. 365일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미국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그런 힘든 가운데에서 우리 교우들이나 교회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사역 선교비를 보내고 또 특별 헌금을 보내고, 그런 상태에서 선교비를 저희들 선교사들이 받잖아요. 그런 향기로운 재물이잖아요. 정말 그 저 아는 권사님은 자기가 그 콩나물을 키워가지고 그 모은 수입을 제게 보내신 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런 힘든 가운데서 우리 교우들이나 교회들이 선교사들 위해서 이렇게 풍족하게 보내준다는 그것이 과연 어마운트가 많아서 풍족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 재물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향기로운 재물들이 될 때 그 선교사나 교회가 그게 풍족한 선교비구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16절 17절 한번 더 읽을게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부는 것을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 것이라. 16절에는 한 번뿐 아니라 두 번 보냈다고 나왔는데 영어에는 again and again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그러니까 매번 매달 매년 꾸준하게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또 선교비를 보내달라고 부탁도 안 했고, 우리 저희들처럼 뭐 어떻게 됐습니까 뭐 부탁도 안 했는데도 풍성한 그런 열매가 맺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했어요. 저는 그 정말 그 선교비만 받았지 정말 후원교회나 후원해 주시는 개인들을 위해서 이 사도바울처럼 얼마나 기도를 그분들을 위해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는 안 했어요. 오히려 그냥 이거 왔나? 한 달 안 왔으면은 득덜같이 선교 장로님이나 목사님한테 이메일 막 보냅니다. 목사님 이번 달에 어떻게 안 왔네요? 뭐 이런 얘기만 했지 기도한 적이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그 후원교회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그 교회들을, 그 개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제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그 풍부, 풍족해진 그 사역을 이제 나누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2016년에 제가, 그러니까 올해죠. 올 3월에 35만 불의 상당의 그 선교관을 구입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향기로운 재물이 어떻게 제게 풍성해졌는지, 그리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남아공에서 일을 하셨는지 잠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저희 잔과 샨을 제가 이렇게 훈련하고 사역하고 키우면서 받은 영감이 하나님께서 제자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라는 그 사역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 집에서 그 아이들 데리고 가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아내도 힘이 들고, 헤매기는 것도 그렇고, 학교 보내는 것도 그렇고, 학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보다 좀 더 좀 더 나은 건물이나 그런 선교관을 저에게 허락하시면은 하나님 정말 사람을 키우는 훈련 센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제게 꼭 알맞는 건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막 너무 저희들이 제게 꼭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원교회나 파송교회 이제 막 이제 보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 건물 구입에. 너무나 뭐 어마운트가 한 35만 불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 가격은 그 남아공 랜드 그 레이트하고 1대 8이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한 50만 불 정도가 있어야 그걸 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펀드레이징은 안 되고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그래서 저게 다른 사람들로 팔리려나 뭐 이런 걱정, 기도 뭐 걱정 뭐 해가면서 지내는데, 하나님 제게 한날 네 옥합을 깨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 옥합이요? 제가 이제 선교사를 헌신하면서 집을 정리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 미국에 계시면 2004년도에 LA 집값이 최고로 올랐을 때, 막 자고 나면 오르고 자고 나면 오르고 했을 때 그 집을 팔은 게 있어요. 팔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좀 많이 남아서 한 20몇만 불 남아가지고, 저는 이제 집을 안 사도 되고 이제 가려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머지 있는 그 18만 불은 제가 이제 은행에 우리 집사님이 소개를 해줘서 그 노후 대책 그 뮤추럴 펀드인가 거기에, 그건 잘 몰라서 저는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는데 잘 몰라 그랬었던 너라고, 그래서 사역 마치고 리타이먼트 해서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사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 너라고 해서 넣었어요. 18만 불을. 그리고 나머지 돈은 이제 제가 사역하면서 이제 생활비도 쓰고 이렇게 쭉 했는데, 그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락을 했더니 18만 불 넣었던 게 27만 불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27만 불이 돼서,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달러에 8랜드니까는 그 27만 불 가지고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27만 불 다 내 옥합을 깨트린다고 해더라도 안 되는데요, 불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1달러에 8랜드 하던 그 남아공 그 돈 값어치가 한 달 후에 9랜드, 한 달 후에 10랜드, 11랜드, 이게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어요. 최고로 많이 올라갈 때가 11랜드인가까지 올라갔어요. 10랜드인가 11랜드. 그리고 제일 내려갔을 때가 6랜드까지 내려. 그러더니 이게 14랜드까지, 할렐루야, 14랜드까지 올라가니까 거의 뭐 반은 안 돼도 27만 불이라는 돈이 거의 한 30만 불 정도, 한 5만 불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뭐 그 돈을 어떻게 뭐 만들어 찍어낸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남아공 경제 그 레이트 체인지를 통해서 그 돈을 제 돈을 그냥 30배, 60배, 100배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하우스 그 이름을 제가 153 비전하우스라고 이제 적고 케이프타운의 그 테이블 뷰라는 아주 좋은 동네인데 중심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쇼핑몰도 있고 비즈니스 존인으로 돼 있는데 여기 저희들 미국 그 사이즈로 하면은 16,000 스퀘어 피트 돼 있지. 예, 12대 정도 주차장을 될 수 있고 또 80명 정도가 저희들이 예배를 들 수 있는 그 채플룸 같은 거 돼 있어요. 그게 원래 여자분들 그 뭐죠? 엑서사이즈 할 때 그 공 가지고 운동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게 크게 있어서 그런 공간도 있고 또 방이 7개 그리고 큰 두 개의 강의실 그리고 사무실 뭐 부엌 그리고 뒤에 그냥 큰 수영장까지 갖춰 있는 그런 건물이 제가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하우스에서 그런 풍부한 퍼실리티 그리고 풍족한 그 매테리얼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지금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전하우스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153 비전하우스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어제 강의하셨던 것처럼 그 파트너스 아프리카라는 NPO를 제가 이제 남아공 파트너스 아프리카 NPO를 등록을 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 현지 선교사님들과 파트너십을 제가 이제 뭐 하는 게 많이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 파트는 예배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되신 목사님 한 분 찬양 사역자인데 그분에게 이제 예배 사역을 맡기고 그리고 또 훈련 사역은 제가 이제 훈련 사역 맡고 예배 사역, 훈련 사역 그리고 커뮤니티 사역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사역은 제가 맡고 이제 예배 사역은 저희 다른 선교사님 맡고 또 커뮤니티 사역도 또 다른 선교사님 맡고 이렇게 네 가정이 저희들이 모여서 협력 사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는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고 또 들어가야 될 것들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센터가 시내 한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그 허긴 타운십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남아공은 완전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백인들 사는 그 시내 사역 그리고 또 흑인들이 사는 빈민가는 아주 한쪽에 아주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우리 교회 교인들이고 사역 대상자들이 그래서 매번 그 버스를 이제 하여 이제 해가지고 왔는데 그게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해서 하나님 또 제가 또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이게 버스 하나 주시면은 정말 사역을 더 풍성하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다니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빈민촌에서 백인 지역으로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가야 되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백인 그 저희 비전하우스에 와서 사역을 하고 사역을 훈련을 받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거기서 또 1박 2일, 2박 3일 훈련 받으면서 자고 그런 좋은 퍼실리티에서 자면서 훈련 받아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버스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막 기도하고 했더니 우리 또 저희 파송교회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이번에는 그냥 저게 그냥 하나 너무 좋은 버스를 23인승 버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버스 가지고 사람들 막 태우고 와서 그래서 이제 414 사역을 또 시작했습니다. 제가 떠나오기 전에 414 사역을 이제 아이들을 거기서 태워서 재우고 방이 일곱 개가 되니까 거기서 재우고 또 훈련시키고 삶도 같이 나누고 아이들을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그 또 청년 젊은 선교사님 계셔요. 그 선교사님이 그냥 열심히 그 아이들한테 뭐 열심히 사회를 하고 있고 저희 아내는 그냥 열심히 밥해서 그냥 걔들 먹이고 뭐 지금 너무 풍성한 거예요. 너무 풍성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 중에서도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사역에 사역비, 선교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정말 눈물 흘리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풍성하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풍성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곳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그 향기로운 재물을 위해서 후원교회, 그리고 저를 후원하는 그런 개인들을 위해서 그 교회나 그 개인들이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그런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후원교회들을 위해서, 파송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내가 이제는 파송교회나 후원교회에다가 뭐 기도 제목 이거 해주세요, 뭐 기도 제목 이렇잖아요, 이거 필요합니다, 강도 만났습니다, 집이 어땠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바울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저 기도한 것밖에 없다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그 후원교회나 파송교회 개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먼저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될 수 있으면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에 허락하신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먼저 이따 기회가 되면은 우리 함께 여러분들을 후원하고 여러분들을 서포트한 그런 교회와 개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